중심은 그대로 유지하고 아저씨의 16년 광대 생활의 특기를 살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모노드라마의 이야기를 더욱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저씨는 무대가 아닌 거리로 나서게 된 걸까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극장 안에서 관객들을 기다려야만 되느냐. 그래서 관객들이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탄만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제 직접 관객을 만나러 기다리지 않고 직접 만나러 나가는 거죠. 거리 위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조금 더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피에로의 모습을 선택했다는 천상광대 홍창종 씨. 그는 무대 위아래 어디서든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데, 행복으로 가득한 아저씨의 인생이 달갑지만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어머니. 20대 꽃다운 나이부터 연극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들이 야속하기만 한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냥 연극하러 나가면은 그냥 거기다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렸는지 어쨌는지 집인 일은 그냥 뒷전이고, 아유, 취직을 해야 돈을 좀 벌 거 아니냐.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하면은 그뿐이야. 예 하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 그뿐이고. 그럼 또 아유, 연극하러 가시고 그러세요? 그냥 연극이야, 연극. 그냥 계속 연극을 하는 거야. 지금은 아이고, 어쨌든 내 몸 관리 잘하고 남 어린애고 노인애고 그저 재미있게 남 즐겁게 해주면은, 남이 즐겁기만 하면은 그것이 내 바람이야 이제. 마음이 무거운 아들은 쉽게 입을 떼지 못합니다. 다른 집 아들처럼 어디서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의치가 않으니까. 아들 홍창종은 면목 없을지라도 광대 홍창종은 언제나 씩씩한 사나이. 아저씨 광대 인생의 날개가 되어주는 소품들을 챙기고 오늘도 그런 발길을 재촉합니다. 예, 여기 저 공원에 사람들 좀 만나러 왔어요. 사람들하고 재밌게 좀 놀려고. 거리 위 관객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하는 아저씨. 수천 번을 넘게 한 공연이지만 이렇게 광대로 변신을 할 때면 언제나 설레임과 떨림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인간 홍창종에서 이제 피에로 광대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재밌어 해야 될 텐데 답장이네. 아저씨의 등장을 알리는 경쾌한 음악 소리에 어느덧 사람들은 모여들고 오늘 공연 시작이 좋네요. 드디어 막이 오른 아저씨의 거리 공연. 현란한 데블스틱으로 흥을 돋구고 어느덧 아저씨와 한마음으로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 에이, 기분 좋다. 공연의 또 다른 볼거리, 불쇼쇼쇼. 풍이 좋네요. 활활 타오르는 불을 활용한 저글링까지. 캬, 분위기 후끈 달아오릅니다. 드디어 공연의 끝이 다가오고 아저씨의 소중한 관객들은 어떤 추억을 간직하게 됐을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저요? 불쇼요? 여자친구가 데이터로 나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런 공연 보게 되니까요, 그냥 좀 뜻깊은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게 저글링을 할 때 보니까 그 공 따로 손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높은 데서 막 올라가고 하니까요, 그 마음도 같이 막 올라가고 아이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글링이 쉬지 않고 돌수록 아저씨의 인생도 활기차게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저글링은 저한테는 이제 악기 같은 거죠, 악기. 다른 분들은 이제 악기 연습하고 악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하듯이 저는 이제 저글링을 연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제 공연을 보고 웃어주면 오히려 제가 관객보다 제가 더 행복해져요. 그게 제 공연을 하는 목적이고 행복의 어떤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자신이 서는 것은 어디든 무대고 만나는 누구든 소중한 관객이라는 천상광대 홍창종 씨. 당신의 유쾌한 광대 인생에 함께 웃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걸러.